이슬처럼 농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열매, 개머루에 대해 저희 카페 나눔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동그란 거 하나의 열매 몇 개의 씨앗이 있는지 문의가 왔습니다. 그래서 생각해보니까, 아, 이게 진짜 몇개 있지? 왜냐하면 저는 이 열매가 8할 때 지금 이런 색깔 점점 바뀌어서 최종 올 초인가 3월인가 4월 달에 왔을 때 이게 있길래 몇개 없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두 군데다 테스트 겸 심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환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글이나 사진을 가지고는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실제로 자란 곳의 환경을 보여드리는 게 백문이불여일견인가요?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열매 중에 저도 몇개 있는지 한번 보는데 색깔별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. 빨간 것도 있고요. 우선 이 색깔. 이 색깔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색깔이 보이시나요? 한번 보겠습니다. 네 개. 그리고 이런 색깔에는 아주 잘 익었네요. 이 색깔은 하얀 색깔 말고 좀더 검은 색깔이고, 이 색깔은 요 약간 무슨 색깔이나요? 하늘색 계열이니까 이게 씨앗이 이렇게 됩니다. 아직 좀더 대봐야 될것 같고요. 어떤 거는 2개, 어떤 거는 4개. 경우의 수가 각각 다릅니다.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이거 중에 매달린 게몇개 있더라고요. 대부분 다 떨어졌고 이유는 잘 모르지만 올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주변에 보면 이 나무들이 휩쓸려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신세대 고토 함량, 이거는 뭐냐면,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,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20년 묵은 겁니다. 20년 이상. 이런 것들이 있네요. 신기합니다. 그래서 제 뒤쪽은 이렇게 잡초가 무성하고, 이것도 테스트 겸 심었는데 아주 깔입니다. 잘 자라네요. 그래서 그 자란 거 보면, 제가 씨앗을 한 10개, 그러니까 동글동글한 거 기준입니다. 열매 10개를 가지고 이쪽에다 심었습니다. 이쪽은 황토흙이고요. 황토흙이고, 이렇게 했더니 한 3개 정도, 4개가 어느 순간 신경 안 쓰고 있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자라가지고, 와, 금방 자랐습니다. 성장 속도가 엄청 난것 같아요. 제가 분명히 올 초에 심었는데 이렇게 자랐고요. 또한 군데를 보여드릴게요. 또한 군데는 잡초밭을 지나서, 호박밭을 지나서, 잡초밭이죠? 잡초밭을 지나서. 오늘 보니까 호박이 잘 달렸네요. 이 잡초 사이에서도 몇 개가 달렸네요. 아, 그리고 여기입니다. 이거 좀 보시면 좀 잡초 휩쓸려가지고 거의 안 보이시는데, 제가 촬영을 해서 이게 원래 잡초에 한가득이었습니다. 애들이 잘못 자라고. 올 초만 하더라도 이게 가지가 뭐냐면 무화과 줄기 나무입니다. 무화과 대부분 죽어가지고 이거 썰어서 갖다 놨더니, 그리고 씨앗을 한 4, 5개 했더니 3개 정도가 자랐습니다. 그러니까 씨앗 동그란 거를, 그러니까 묵은 거 같습니다. 그거를 여기다 심었더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가 한 3개인가 4개? 아, 4개 정도 심은 것 같습니다. 저쪽에 5개 정도, 여기 5개 심었나? 아, 그러면 그렇게 됐습니다. 근데 잘 자랍니다. 그래서 아, 얘는 잡초만큼 잘 자라는 놈이구나, 그런 거고. 이게 어미입니다. 어미.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받으신 분은 이런 땅에 3, 4월 달에 심으시면 어떨까? 삽목해도 된다고 하는데,
그거는 잘 맞춰줘야 되고, 제가 이 나무의 특성을 잘 모릅니다. 그래서 씨앗으로 심었고, 나름대로 10개 심어서 한 적어도 6개는 난 것 같습니다. 많이 나네요. 그래서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. 이상 이슬처럼 농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